머리가 네. 불순명숙하고 네. 염색도 여기 색깔도 안 맞고 상태가 영 아닌가요? 네. 아하, 출근하자마자 잘리겠네요. 머리부터 잘리겠네요. 첫 출근 날 잘립니다. 매장에서는 손님 머리를 직접 잘라 주시진 않죠 아직. 그렇죠. 아, 얼마나 머리를 잘라 보셨나요? 얼마나요? 그 남자는 친구들 머리를 좀 잘라줬어요. 자신 있는 커트가 그 남자 컷? 아니면 파마나 뭐 다른 거? 자신 있는 거 딱히 없는지 제 머리를 바치겠습니다, 승찬 씨. 가르마 어느 쪽으로 하세요? 아, 더 길면은 반대로 해요. 이게 무슨 한번 제가 한번 저도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머리 자를 때 네. 여기에 앞가르마가 있어가지고 네.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겨져요. 아. 근데 이거의 단점은 그냥 볼륨이 죽어요. 근데 머리가 길어져가지고 이걸 반대로 타면은 볼륨이 알아서 이렇게 살아요. 아, 뭔지 알죠? 그럼 파마할 때 이제 가르마를 여기로 타달라고 하면 네. 가르마 소리죠. 네네. 오, 그런 게 되는구나. 이렇게 말을 많이 못하거든, 난 미용실 가면은. 왜냐면 그냥 알겠어요 하고 그냥 바로 잘라버려가지고. 보통 스태프 일하다가 뭐 재량이겠지만은 평균적으로 디자이너가 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한 2, 3년 걸리지 않을까요? 2, 3년 동안 스텝을 해야 돼요? 네. 서울권은 훨씬 넘게 하고. 훨씬 넘게 하고. 원장님 한번 보러 오셨다. 원장님, 어떤가요, 원장님? 아, 머리가 좀 짧게 쳤어요. 파마하면 괜찮아. 이제 너무 많이 치지 말고, 파마를 한 다음에 라인을 잡는 거예요. 파마 줌 다 했어?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파마 말고. 삼촌이 잘 자르지, 삼촌이 삼촌. 컬 많은 게 좋으세요? 그냥 저한테 어울리는 거?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컬 한번 많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안 해봐가지고 파마를 많은 거? 네. 그러면 S컬 약간 넘게 나올 정도로? 네, 좋아요. 하영이 친구들한테 한마디. 나 친구여가 아니라 신속 정화. 와, 나 이거 처음 붙여봐. 승찬 씨가 꼼꼼하게 잘 물어주고 좋은데요? 아아! 아, 머리 뭐야? 갑자기 뭐 땡겼는데요? 어디서요? 여기 이 친구요. 와, 우주선 그거 같다. 맞아요. 오, 소리도 울려. 이제 소리가 잘 안 들리실 거예요. 아니, 귀 말고 사주. 입으로 오바. 맞아, 입으로. 우와, 승찬 씨 이거 뭐예요? 스팀 이런 거예요? 네, 스팀어예요. 이게 파마약을 바르고 열을 줘야 이제 네. 단백질 변화가 생겨서 네. 이제 열을 주는데 열만 주게 되면 모발이 네. 상하게 되니까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습기로 코팅을 해준 다음에 열을 줄 수 있는 스티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예쁜가요? 일단 7. 파마가 잘 늘어지는구나. 그렇지, 안 되죠? 많이 늘어진다. 형준은 파마가 잘 안 되는 머리래요. 다행아. 어? 다행이라고? 몰라. 와, 향기가 좋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과일향이다. 맞아. 제일 싫은 건 바나나. 뽀글이 아줌마. 이거 해줘. 체리? 체리콕.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염색으로 돌아올게요. 네. 맛있다. 코스가 다르지? 저 예진 언니랑. 아니. 하영아. 어? 솔직하다. 어, 솔직하지. 지나치게 솔직하다. 솔직하다. 뭐야. 깨끗이 닦고 있는 삼촌. 어, 좀 완전 잘하지. 아니. 누가 본다고 해서 보는 것만 하는 게 아니야. 봐봐, 여기. 어, 그러네. 조심하지. 우와. 깨끗해지지? 하자마자 이게 바로 청소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 아니? 오, 그래 좀 하네. 어, 삼촌 청소 마스터야. 제가 하나씩 꺼내줄게. 오, 깨끗. 빛나요, 빛나. 고마워요. 체리야. 그럼 여건 뭐게? 레빈. 레빈도 어디다 사용하게? 이거 힙합 할 때.
땡. 이거 뭐야 판다? 이건 모르지? 삼촌이 뭐야 판다? 삼촌이 닦고 있다. 염색약을 손톱에 바르면은 어떻게 될까요? 매니큐어처럼 봉숭아 물처럼 색이 변할까요? 아니 살 말고요. 손톱에 닿았는데? 염색약 통에 담근 것 같아요. 엄지 손톱을. 비포를 안 찍었는데? 아, 진짜 머리 이상해가지고 닦여왔는데. 다쳤어. 언제? 아까 이게 바리깡 삼촌이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했거든? 바리깡 오면 여기를 찔렀어. 피가 났어, 그래서. 아프겠지? 아프겠지. 이거 왜 갈색이야? 피가 삼촌은 갈색이야, 원래. 에? 피가 굳어서 색깔이 좀 변했어. 진짜? 왜? 아! 아픈데? 응. 브라 염색했어 손톱에다. 아~ 예쁘지? 이제 머리 합격인가요 원장님? 네? 머리가 합격인가요? 아직은. 아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아, 어떤 게 모자르죠 원장님? 옆이랑 뒤에 뒤가 너무 이제 숱이 네. 많고 옆머리 좀 길치고 더 이뻤었을 텐데. 아 네, 옆머리 네. 너무 짧게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 그래요? 네. 좀 뒤를 더. 아 더 완전히 어깨. 옆에가 너무 허옇게 보이는. 아 여기는 여기가 좀. 그래도 괜찮은데? 여기가 좀 비어있네. 여러분 제가 오늘 첫 출근을 했습니다. 여기는 미용실이고요. 이름은 더 헤어 바이 스텔라. 자 예진씨. 네? 스텔라로 삼행시. 하나 둘 셋 스. 스텔라. 텔. 스텔라는 텔. 텔. 미. 텔. 라. 자 승찬씨 스. 너무 빠르네. 스텔라는 텔. 너무 어려워요 영어는. 한국어 하면 좀 해볼텐데. 3 2 텔. 1 텔. 아우 모르겠어. 텔이 생각이 안나. 아... 그러면 스텔라로 스. 스텔라 삼행시 스. 수고가 많아요. 텔. 텔레비전 보느라 라. 라디오 들어요. 다쳤다. 여기까지. 오케이. 하고 그냥 해. 어? 계속. 응. 들고 있어줘. 알았어. 아니 이거 충전 시켜주라. 끄고. 아. 하영아. 지금 꺼? 어. 바이바이.